취미생활은 장비빨이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취미생활을 딱 하게 되잖아요. 네. 나이가 좀 들고 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장비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일단 옷부터. 맞아요. 가방부터. 이거 스틱부터. 맞아요. 수영을 하겠다. 뭐 일단 수영복부터 네, 뭐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찾다 보면은 이제 점점 올라가죠. 그렇죠. RC카 좋아하세요? RC카 저 그 이런 이제 조종하는 RC카 말고 어렸을 때 미니카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RC카는 뭐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 네, 제 아는 동생이 네. RC카를 딱 했는데 네. 처음 이제 입문 딱 하면서부터 이제 일단 100만 원부터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처음에 좀 한 10몇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 보고 그다음 누가 추천해주고 보고 또 뭐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그렇죠. 장비를 다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랄까 취미생활은 그런 재미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장비 사는 재미.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아까 명검 씨가 처음에 약간 전제로 말씀을 하셨지만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맞아요. 좀 구매력이 좀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일단 막상 무작정 가갖고 하면서 막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좀 맞아요. 편하게 시작하고 싶고 이런 맞아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아, 저 켈리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아, 자꾸 이제 영상을 보니까 아. 펜 이 자꾸 땡기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또 좋은 것들은 또 엄청 비싸잖아요. 엄청 좋아요. 모든 필요한 그렇죠. 게 사실 별거 뭐 그 펜으로 쓰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쓰려 그러면 이제 잉크가 필요하고 아, 네네네. 잉크가 번지지 않는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지. 다 필요하지 이제. 하나씩 네.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제 뭐 안 사고 못 빼기는 상태가 아우,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점점 눈독 들이고 있는 게 있어요. 40만 원짜리 펜이 있어요. 장난이죠. 뭐가 좋은 거예요? 수제. 직접 목재로 이렇게 딱 해서 펜의 기능이 좋은 게 아니고 펜 잡는 아 예 그냥 바르는 거랑 눈독을 들었다는 거지 예쁘게 아 눈독을 들었다는 네, 네, 산단 얘기는 아니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땀이 나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취미는 장비빨이지만 좋은 장비를 사서 그 기분으로 재밌게 즐겁게 계속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장비빨 중에 또 대표 기타로 속하는 게 레이크우드죠 맞아요 뭐 마틴이랑 테일러 당연히 장비빨이지만 뭐 특히 테일러의 그런 뭐 샤방한 사운드 마틴의 되게 정말 굵직굵직하고 선이 굵은 그런 멋진 사운드 그거 말고 또 되게 특징적인 자기만의 그런 사운드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게 레이크우드인데 맞아요. 어떤 하이엔드급의 기타에서 300만원, 400만원대가 즐비한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레이크우드도. 근데 이쪽은 정말 별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대단한 하이. 대단한 하이와 그리고 정말 고운 그런 배음들이 전 그 EQ 대역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이거는 오히려 팝으로 치기에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질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일반적인 팝에 쓰기에는 더 어려운 그런 느낌의 자기의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장비빨의 느낌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네. 딱 치면은 이미 뭔가 소리가 일단 샤랄랄랄라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딱 쳤을 때. 자, 레이크우드 M18 LCP를 같이 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엔 M35 CP예요. 이게 가격이 정가 기준으로는 336만 원에서 423만 5천 원. 할인가 기준으로는 302만 원, 3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레이크우드 한동안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입을 한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워낙에 매니아층이 두텁다 보니까 안 들어올 때 문의도 되게 많았고 들어와서 별 소식 없었는데도 이미 살 사람들 다 사갔다고 합니다. 네, 이미. 예, 이미 뭐 벌써 들어온 물량들 다 빠졌대요. 그래서 이번에 뭐 또 새로 들어오기 시작 하면은 네, 지속적으로 또 저희가 뭐 여기 이제 기어 타임 여기 어쿠스틱 타임즈로 이제 보여드리고 하면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레이크우드로 또 관심을 돌리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명엄 씨가 예전에 저희가 2017년 6월 딱 1년하고 한 4개월 전에 했던 리뷰였는데 M32CP에서 진짜가 나타났다고 9.5점을 주셨고요. 네. 그때 또 저희가 막 스트로크 딱 치고 나서 우와 막 이랬던 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레이크우드 산신령 모델. 아, 산신령. 네, 이게 이 약간 레이크우드 어떻게 보면 좀 정체성 그렇죠. 것 같은 이미지예요, 뭔가. 맞아요. 네, 9.0 제가 드렸었고요. 이게 몇 M 몇이었죠? 이게 M32요. M32. 오늘 저희가 할 거예요. 그 중간이에요. 오늘 맞아요. 저희가 18, 35를 할 거잖아요. 그 32는 35 바로 밑에급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아 씨 그때 와서 같이 리뷰했었잖아요. 정성아 시그니처 모델이 있었죠. 정성아 시그니처 모델 한겨울의 털장갑 같은 기타 그리고 저는 정성 들여 만든 정성아 시그니처 이렇게 하고 점수는 8.5를 줬네요. 네, 성아 씨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자기의 취향의 커스텀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뭐 여러 그런 유저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오히려 다른 기타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레이크우드는 그렇게 하이엔드급에서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8점대 후반에서 9점대 초반을 받아가는 굉장한 저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정가 336만 6천 원에 할인가 302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조이머니. 멋있죠? 네, 뭔가 대단한 그런 장인정신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뭔가. 기대가 됩니다. 뭔가 네, 102.5cm의 전장 가지고 있고요. 두께 113mm, 고플렛 뒤뜰레 79mm입니다. 자,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죠. 탑목재는 AAA 그레이드 유로피안 스프루스, 그 다음에 바디는 오방콜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방콜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저희가 M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오크.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런 사운드의 자체가. 특성과 디자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시에는 오픈포 세틴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나무의 결이 거의 그대로 만져지는 네, 듯한 거의 만져지고 있고요. 네개는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색깔이 고운 밝은 색의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머신헤드에는 쉘러의 M6 크롬 머신헤드, 여기 위에도 이런 나무의 느낌이 고스란히 잘 살아있는 머신헤드입니다. 자, 앞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너트가 46mm로 거의 극단적인 넓은 너트, 핑거 스타일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판은 에보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에보니 지판 보기도 좀 힘들어졌죠. 네. 전 에보니 좋아하는데. 저도 에보니 좋아합니다. 네. 스케일은 650mm, 25.6인치입니다. 그리고 픽업은 LR-BEX 앤썸 픽업, 브릿지는 에보니. 이렇게 오방콜과 에보니라는 독특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공률이 어떻게 되죠? 공률이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지판 공률에 따라 이것도 공률이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엄청 동그래요. 한번 여기 보시겠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게 정말 약간 브라운관 같은 느낌의 그런 볼록하죠. 공률이 좀 보입니다. 여기서 이런 공률은 뭐 약간 9.5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보통 어쿠스틱 기타에서 공률이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1번 줄이랑 6번 줄을 딱 맞췄을 때 네. 이거 3, 4번 줄이 보여요. 툭 튀어나와 보이네요. 네, 보여요. 네. 이렇게 5번 줄이랑 4번 줄 딱 이렇게 산이 보여요. 네, 좀 둥근 느낌의 그런 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공률은 지금 저희가 확인이 안 되었고 네,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무게는 대단히 무거운 것 같진 않은데 지금 2:1인데 조금 2.18, 2.26 그렇게 무겁진 않을 것 같아. 같은데. 아, 이거 다시 고쳐도 돼요? 안 돼요. 고쳐도 돼요? 고쳐도 돼요. 네. 고쳐도 돼요? 네, 고치세요. 오케이. 네. 고쳐서 틀리면 더 억울하지.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질 거였죠? 뭘 해도 질 거였네요. 그렇구나. 네, 네 2.07. 생각보다 안 무거웠는데 더 안 무거워요. 왜? 응? 난 지금도 무겁게 느껴져요. 지금 기력이 쇠했어요. 그런가 보다. 네, 리뷰를 달리느라. 네, 결국 2:2. 결국 원점. 오늘 괜찮은데 이거? 안 괜찮거든요. 네, 2.07kg 나왔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과연 이것도 샤랄라의 그런 사운드가 날 것인지 보겠습니다. 스트로크요. 미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네요. 대음은 여전히 많습니다만 대음이 조금 뒤에 있어요. 어때요? 그 배음이 뒤에 있다는 말이 쏙 들어오네요. 네. 메인이고 원래는 여기에 다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들이 좀 간단하게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동그랗게 생겨서 약간 동그랗게 생겨갖고 치기 되게 편하네요. 그렇구나. 또 확실히 다른 기타들보다 이 넥이 넓어요. 약간 레이크도 옛날에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좀 몽환적, 신화적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좀 이세계적인 느낌에서 조금 인간계 쪽으로 좀 다가온 네,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조금 다르죠, 느낌 네. 자체가. 이 뒤에 네, 오버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들어보겠습니다. 독특해요. 지금까지 들어봤던 레이코드들은 또 다르네요. 약간 소리가 좀 예전에는 이렇게 샤랄라 느낌에서 지금 약간 바삭바삭하는 느낌이 맞아요. 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약간 크런치하죠.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R은 굵어지고 배음은 조금 뒤로 약간 가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테일러 지금 사운드랑 좀 다른 엑스브레이싱의 사운드. 맞아요. 테일러 엑스브레이싱 뭔지 알겠죠. 네, 그 미들 사운드 같은 거. 그죠. 네, 근데 그 소리보단 좋아요. 네, 당연히. 근데 들어본 소리라고. 네네네. 네, 그 소리보다 이게 더 좋은데. 네네네. 네, 사운드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예전이랑 조금 기조가 좀 다른 느낌이 네. 있네요. 조금 더 인간계 쪽으로 다가온 느낌.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정은밴드 미발매 곡. 미발매 곡. 네. 제목도 미정? 제목은 있어요. 제목은 있어요? 네. 몇 글자예요? 다섯 글자. 한글이에요? 네. 그러면 앞에 두 글자만 알려주세요. 앞에 거랑 끝에 거. 앞에 거 끝에 거. 네. 네. 끝에 거. 해. 해. 내가 사랑해. 틀렸어요.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뭐 그런 거. 네, 내가 네. 내가 뭐뭐해 뭐 이런 거겠죠. 맞아요. 네. 내가 미안해. 아, 내가 미안해. 네. 네. 비슷한 거였네요.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거 뭐 발매 예정은 있는 건가요? 내년에. 내년에. 네, 싱글로 네.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듣고 왔고요. 이 M18 CP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레이크우드와는 조금 이미지가 다른 네,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이크우드 기타 자체를 되게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소리도 그 테일러를 닮았다고 했는데 그 소리가 나쁘지 않고 되게 좋은 기타인 것 같아요. 인간계로 왔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자연친화적인 기타라고 듭니다. 자연친화적인 기타라고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기타. 네, 저는 기존의 레이크우드가 조금 물안개가 이렇게 확 피어나는 그런 정말 산신령의 연못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거기서 물이 약간 마른 느낌? 살짝 반건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크런치해지고 습도가 조금 내려가고 뭐지? 뭐예요? 오지? 반건조 오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감칠맛과 코어는 좀 더 강해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배음도 조금 뒤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반건조 레이크우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도 좀 반건조 같지 않아요? 아, 맞아요. 뭐, 이게 그렇죠? 느낌이? 네. 사각거리죠. 네. 바디가 근데 이게 들리시나요? 엄청 잘 들릴 것 같은데 잘 들어가죠? 들어갔지. 잘 사각 들어가? 사각하는 소리. 네. 이게 약간 메이튼에서 저런 소리 잘 맞아요. 나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잘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302만 9천 원이요. 네, 점수 몇 되면? 8.0, 8.8kg. 네. 앞에 거 안 지워요. 예, 8kg. 알겠습니다. 이렇게 8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레이크우드에 좀 기대하는 거는 옛날에 그런 좀 맞아요. 이세계적인 정말 아름다운 사운드가 아닌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35가 어떨지 네, 한번 근데 사실 이것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이제 목재가 조금 달라서 맞아요. 목재 때문에 생기는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크거든요. 이건 오크요. 사실 다른 비교 대상이 저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오방콜도 사실 비교 대상이 많은 건 아니죠. 맞아요. 네. 머트루드, 오방콜, 뭐 오크 뭐 이런 목재들은 맞아요. 사실 쓰였을 때 어떤 소리가 날지 아직 저희가 예상을 할 만큼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질 않았어요. 네. 다음 시간에 오크도 뭐 예상이 전혀 안 됩니다만 어쨌든 35라는 그 네이밍의 넘버링 자체가 하이엔드의 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인간계일 것인가 신계일 것인가 다음 시간에 35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